미용실에서 클리닉을 해요. 얼마나 오래 하나요? 샴푸하고 트리트먼트만 바꾸면은 평생 유지돼요. 너 그 말에 책임지니? 평생 유지되는 거? 안녕하세요. 오늘 머리 기어를 보니까 매직을 하셨네요. 맞아요. 네, 매직을 하셨고 머릿결이 두피와 굉장히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릿결을 관리할 거냐 두피를 관리할 거냐라는 문제점에 딱 섰을 때 요새는 구분을 지으면 안 돼. 머릿결과 두피가 같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피와 머릿결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는데 그 신제품이 뭐냐면요 유리알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피도 머릿결도 유리알처럼 만들어요. 유리알 샴푸 얘는 두피와 머릿결이 두 가지가 다 돼요. 그리고 힐링도 돼요. 트리트먼트 유리알 두피 머릿결 얘도 마찬가지로 힐링. 그래서 두피부터 머릿결까지 이제 저희가 한꺼번에 해결하는 샴푸 트리트먼트예요. 트리트먼트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샴푸를 먼저 하고 트리트먼트를 나중에 해요. 유리알 케어를 할 때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두피에다가 우리가 발효수 이렇게 따라 놓은 거예요. 발효수나 180을 뿌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샴푸를 하기 전에 얘를 먼저 발라요. 단백질 먼저 두피에 발효수 먼저 뿌려볼게요. 두피가 발효수를 뿌리면 순간 굉장히 깨끗해지고 하얘집니다. 여기다가 지금 유리알 단백질을 발라볼게요. 유리알 단백질을 머리카락에 발랐어. 머리카락에 바르는 화장품 샴푸. 얘도 유리알 샴푸인데요. 지금 향이 어때요? 좀 상쾌한 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유리알 샴푸는 제가 이제 감히 이렇게 얘기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샴푸. 두피가 엄청 많이 살 겁니다. 얘는 샴푸만 하면 클리닉이 다 돼요. 그러면은 제품만 있으면 좀 빠르고 편하게 집에서도 미용실에서 클리닉을 해요. 그리고 나면 얼마나 오래 가요? 샴푸하고 트리트먼트만 바꾸면 평생 유지돼요. 너 그 말에 책임지니? 평생 유지되는 거? 샴푸를 할 때 보통 보면은 우리가 머리카락을 가지고 빗질을 안 하잖아요. 근데 얘는 빗질 하는 게 좋습니다. 고무 결합이 있어요. 제품끼리 잘 섞이게 이제. 네, 결합이 맞춰요. 근데 지금 빗질 하시는 느낌이 보통 제가 물에 젖은 머리에 빗질을 하면은 계속 뻑뻑하게 걸리는데 약간 샴푸를 했을 때가 아니라 뒤에 트리트먼트나 린스하고 이렇게 손으로 쓸어내릴 때 느낌이에요. 지금 트리트먼트 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한 거는 아직 출시가 안 됐어요. 이달 말 정도나 10월 초에 다 어때요? 샴푸를 바르니까 빗질이 더 잘 되죠? 네, 확실히 아까 처음 했을 때보다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훨씬. 여기서 이제 트리트먼트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두피가 엄청 시원해. 근데 확실히 진짜로 모발이 좀 두꺼워진 느낌이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이 샴푸를 쓰게 되면은 트리트먼트하고 유지는 어떻게 돼요? 평생이에요. 잘 나가서 보실게요. 네. 두피 볼륨 어때요? 뭐야? 고데기 넣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뿌리 볼륨 매직 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하죠? 네. 말리면 더 잘해요. 어머나. 머릿결 한번 만져보세요. 근데 약간 뭔가 인위적으로 트리트먼트가 발려서 미끄러운 느낌이랑 다르게 진짜로 그냥 내가 부드러워졌어. 제가 봐도 머리결 감동입니다. 머리카락 결 한번 볼게요. 이거 진짜 샴푸 광고에서 나온 그 물미역 머리. 네, 오늘 저희가요 유리알 단백질 그리고 유리알 스팟 샴푸, 유리알
트리트먼트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했고요. 고객님들이 그래요. 클리닉을 받고 나면은 얼마나 오래 가요? 그러면은 아 이제는 이 샴푸 트리트먼트 쓰시면은 평생 갑니다 라고 자부할 수 있는 제품 곧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 꼭 해주시고 좋아요는 마음 가는 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